안녕하세요. 예비한의 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을 치료하고 계신 70대 중반 여성 어르신의 치료 경과와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오른쪽 고관절과 왼쪽 무릎을 수술하셨던 분이고요. 아픈 부위도 되게 많으셨는데 주로 불편한 부분이 왼쪽 대퇴부부터 허벅지, 무릎, 종아리, 양쪽 발목, 그리고 다리에 주무시다가 쥐도 내리고, 그리고 상체 쪽으로는 눈도 침침하고 건조하고 입도 마르는 증상이 있으시고,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과 가슴 답답함, 무거운 물건을 들면 손에 멍이 들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복용하고 계신 게 지금 고혈압약, 아스피린, 소염진통제인데, 소염진통제는 끊고 고혈압약은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장과 신장에 만성염증이 쌓여서 이런 상체 쪽, 하체 쪽 증상들이 보이는데요. 다행히 운동으로 수영을 한 시간씩 하고 계시긴 한데, 이렇게 몸 관리 열심히 하셔도 잘 낫지 않으셔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3달 치료한 결과를 먼저 들으시고,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제 먹기도 힘들었었는데 세제식을 먹어갖고 저 자신한테도 놀랬다니까요. 네. 감사하고요. 많이 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네. 발에 통증이 심했는데 네. 많이 좋아져 완화가 됐어요. 조금만 걸으면 이제 조금 힘이 들어서 발목이 아프긴 한데 네.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보다는 이제 좋. 첫째 달부터 이런 변화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소염진통제, 그리고 고혈압약, 오래 복용해 오시면 첫 달에는 좀 호전이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첫 번째 달에 대퇴부 통증은 여전한데 그 무릎의 열감은 사라지고 부종도 좀 호전 중이셨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끝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졌다고 자세히 관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신장에, 아래쪽 신장에 있는 만성염증이 좀씩 해결돼 가고 있다고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계속 치료해 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셨고요. 이제 2달째가 되니 드디어 대퇴부에 통증이 50% 정도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열감도 줄었고, 무릎 뒤쪽 그 오금에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단단했는데 좀더 물렁해지셨고, 발바닥 통증도 개선되시고, 그리고 발 뒤꿈치에 그 건조하고 갈라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신장의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한의학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이틀에 한번 정도 복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소염진통제는 끊은 상태에서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네, 3달째 되니까 대퇴부가 약간 무거워졌다 하셨어요. 네, 이런 거는 약을 이제 제가 좀더 다시 조절해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두드러진 효과가 눈에 약간 충혈이 올라온다 하셨는데, 이게 심장에 만성염증도 배출되기 시작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졌단 말을 하세요. 혈압약은 계속 줄이고 계셨고요. 소염진통제는 이미 끊으셨고, 이분이 다행히 운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소염진통제도 끊고 잘 명현현상도 버텨주셔서 여기까지 치료가 호전돼 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의 만성염증도 개선돼 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발목이 아직 아프시지만 이번에 치료하고 나면 좀더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를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네, 닮은 점좀 찾으셨나요? 그리고 희망 보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염진통제도 끊고 혈압약도 조절하시면 아무리 연세 드시고 오래된 질환이더라도 충분히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과 어르신들의 통증들 같은 경우에 오래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포기하는 마음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짐작은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호전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분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나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희망 생기셨다면 아침 일찍 영상 준비하는 제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이버에 소염 생혈산을 검색하세요.